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던 자동차, 이제는 전자공학의 꽃이라고 별칭을 바꿔야 할 듯합니다.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방에 자동차가 없을 때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주행을 하다가 앞에 자동차를 인식하게 되면 앞차와 일정한 거리 두고 자율주행을 하는 똑똑한 자동차를 비롯해서 초보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편하게 차를 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신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차 내부에 있는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을 탑재한 자동차, 자동차 내부에 장착한 초음파 센서로 운전자 상태를 관찰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운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갓길에 세워주는 자동차까지, 자동차,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자동차의 놀라운 진화, 스마트카,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도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닷컴 IT 담당 김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 이 시간을 놓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 스마트카는 무엇이다?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스마트카는 쉽게 얘기하면 손을 대지 않고 핸들을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다. 손발 아무것도 안 쓰는 자동차. 스마트카의 궁극의 목표는 그런 자율주행차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비해서 네. 방송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셨잖아요. 자, 한마디로 자동차와 거대한 네. 스마트폰의 결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카 현주소 어떻습니까? 스마트카의 현주소는 지금 2015년 스마트카 기술 폭발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스마트카 기술 발전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수의 전자업체, 뭐 구글, 애플, 한국에 있는 뭐 S전자, 뭐 L전자 뿐만 아니라 유수의 자동차 업체, 국내에 뭐 H차, 해외에 있는 BMW, 벤츠, 뭐 도요타 등등등 모든 업체가 이 스마트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얘기 들어갑니다. 네. 자, 제가 아는 회사 중에 네. 구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사실 스마트카,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네. 논란의 점화는 네, 네. IT 회사인 구글이 우리가 자동차 만들겠다 맞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네, 네.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차입니까? 벌써 이 자동차가 소개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4년 넘었어요. 2010년 10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세바스찬 스런이라는 개발자가 구글 블로그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구글이 마침내 손을 대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성공했다. 구글 자율주행차가 재밌었던 점은 이미 수십만 킬로미터를 아무도 몰래 구글이 시험 테스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완성 단계에서 발표를 했다는 점이었었어요. 30만 킬로미터를 시험 주행하고 네네. 마지막 시험 단계가 네네. 실제로 교통약자를 태운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네네. 나타난 분이 차 안에서 손으로 조작을 그렇죠. 버튼을 몇 개 눌렀더니 그렇죠. 실제로 네네. 가더라. 맞습니다. 네.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나이트라이더 데이비드 하셀허프가 주인공 키트 이리로 와줘 하면 자동으로 키트가 오고 또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키트란 자동차 그 당시에 있었죠? 키트 자동차의 원형 모델은 네. 폰티아의 파이어버드였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네. 멋진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자율주행차를 구글이 개발했다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구글이 뭐라고까지 선언을 했냐면 로봇 공학 연구사상 이렇게 완벽한 정도의 자율주행차는 없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로봇이죠.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게 자동차 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글이라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색업체, 온라인 검색업체 혹은 뭐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드는 회사가 무인 자동차를 만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품들에도 재미난 이야기였죠. 그렇죠. 이건 일반 자동차 위에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 부품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만드는 그렇죠. 부품인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붕에 뭐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고 앞뒤로 카메라들도 엄청 많고 부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그 지상 그 이렇게 뚜껑에 달려 있는 게 레이저 거리 탐지입니다. 거리 탐지.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네. 가제트 모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저희가 그 뭐 해군 같은 배에서 쓰는 수중 탐색할 때 소나라는 소나, 게 있죠. 진짜. 소나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 뒤에 뭐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뭐 센서들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카가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140년 동안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저기 가는 이동수단이었지만 1970년대, 80년대부터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프라이빗한 공간 네네. 그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네네. 했고 또 2000년 이후로는 이제 달리는 즐거움 네네. 이런 자동차만이 줄 수 있는 기계적 즐거움을 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카가 나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 스마트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전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자동차인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아, 말씀하셨다시피 노란불이 켜지면 섭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서요. 그리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모든 걸 다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판단해서 여기 좀 밟아도 되겠네, 여기는 좀 끼어들어도 되겠네 하던 거를 이거는 착착착착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스마트카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됐을 때 좋아할까? 시계와 자동차가 많이 요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죠. 붙고 네. 있어요. 네. 피처링. 그렇죠. 네. 시계와 그럼 네. 자동차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계가 아마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스마트 키 있죠? 네. 저희가 뭐 자동차 지금도 뭐. 시동을 걸 때 네. 저희가 뭐 스마트 키를 차 안에 놓으면 알아서 뭐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저희가 스마트 키가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스마트 워치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일부돼 있죠. 그렇죠. 이미 일부돼 있습니다. 국내에 그 LG전자가 개발한 그 스마트 워치가 그 독일의 되게 고가 브랜드 자동차 그 아우어 자동차 A사 예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네. 그 제품을 이번에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큰 모바일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두 기술을 연동하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네. 그리고 S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그 BMW사와 어떤 기술을 선보였냐면 이 스마트워치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있죠.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 같은 기능처럼 시계에 대고 나를 데리러 와 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차가 알아서 시동을 켜서 알아서 운전을 한 다음에 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저희가 퇴근을 해서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죠. 그래서 주인이 내린 다음에 주차해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지정된 주차 위치에 가서 주차를 하고 시동도 끄고 불도 끄고 문도 잠깁니다. 이런 기능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역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에 네네. 누가 도둑이 위를 이겠다 그러면 시계에다가 도둑이야 라고 외쳐주는 그거 제가 S전자, L전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카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의 발전이 확대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일 겁니다. AI야 맞죠. AI 그렇죠. 약자 뭔지 아시죠? AI 모르죠. 조류독감 아닙니다. 아, 모르죠. 네. 저는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스마트카 기술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차를 몰 때 그런 아날로그의 기분, 그런 행복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운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저희가 어떤 노동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 물체와의 일체감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차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닷컴 IT 담당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